안녕하세요. 스케치 공장 한선생입니다. 오늘 그려볼 제품은 아이팟 나노입니다. 자, 아이팟 나노 중에서도 4세대 디자인입니다. 아이팟. 예쁘게 로고가 박혀있죠. 애플 제품이에요. MP3고요. MP3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음악을 듣는 디바이스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지금과 같이 발전이 안돼 있을 때 MP3로 음악을 들었죠. 아이팟 클래식, 아이팟 나노, 아이팟 셔플, 아이팟 터치.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얘는 아이팟 나노. 그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나온 디자인, 아이팟 나노 4세대 디자인입니다. 자, 요 녀석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아, 우선은 디자인적인 특징을 보자면 굉장히 슬림해요. 그리고 타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요게 아마 그리기가 가장 까다로울 수 있고요. 카메라도 있어요. MP3의 카메라. 재미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 업, 볼륨 다운. 요게 특징인 거죠. 굉장히 감성적인 제품으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도구는 모나미 플러스펜 S.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디가 되는 박스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릴 건데요. 이 타원이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타원의 모습은 요런 모습이죠. 요 모습을 풀어서 그려보면 원, 사각형, 원, 여기에 라운드, 위아래, 요게 더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방식을 트위져서 그린다면 정확한 타원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타원, 타원. 여기는 이러한 사각형의 투시에 맞춰진 타원, 이렇게 틀어진 모습의 타원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기둥을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 아래 둥글죠?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서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틸 바디와 여기 플라스틱 부분 만나죠? 이 라인을 파팅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를 두 줄로 그립니다. 충전 체크. 자, 요 타원, 요 타원, 요 타원, 요 타원 다 똑같았죠? 트시 잘 맞춰 주시고요. 중심선 잘 그려 줍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릴게요. 디스플레이 외곽을 좀 진하게. 펜을 조금 눌러주셔도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약간 이렇게 얇게 두께 주는 게 좋고요. 리플렉션은 흐리게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휠 버튼이에요. 나름 괜찮게 그린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중심. 플레이.
메뉴. 넘기기, 넘기기. 거진 다 완성됐어요. 자, 외곽을 한번 타줄게요. 자, 다 됐네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떤 부분의 명칭. 몇 가지만 써줄게요. 자, 완성이에요. 다 그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